우리나라의 옛 문헌인 동국세시기에는 흰떡을 욕전 두께만큼씩 잘게 썰어서 장국물에 끓인 다음 소고기 꽁거기를 넣고 후춧가루 등으로 양념한 것을 떡국이라 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설 음식의 필수품으로 삼는다. 민가에서 나이 몇 살이라고 할 때에는 떡국 몇 그릇째 먹었다고 한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의 이름난 종합봉사 기지들 중에 하나인 대성백화점입니다. 여느 때 없이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설명절이 오면 어느 가정에서나 럭두지짐, 설기떡, 상편을 비롯해서 많은 음식들을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떡국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주나 아이들은 설명절에는 떡국 먼저 찾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떡국대로 샀습니다. 설명절이 오면 이 떡국을 해먹는데 어떤 때는 풀어지거나 또 어떤 때는 꺾어대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마다 해먹는 민족 음식이지만 생각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떡국에서 기본은 이 쫄깃쫄깃한 면 아닙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좀 잘 안 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절에 떡국을 해먹는 민족의 풍습은 이렇듯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텔레비전 민족요리 경연 식당입니다. 오늘의 떡국 만드는 방법도 가정의 식탁에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서 남달리 마음을 많이 쓰는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대신한다 할 때는 꽁 대신 달기다 이 말을 자주 썼는데, 이것은 바로 이 떡국 만드는 방법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떡국에는 꽁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제격이지만 꽁이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대신해서 썼고, 오늘날에 와서는 사람들의 구미에 따라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닭고기를 가지고 열의사 김옥임 동무와 떡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명분의 떡국을 만드는 데 드는 음식감입니다. 기본 음식감으로 떡국 대 800g, 닭고기 600g, 달걀 2알, 김 2장을 준비합니다. 양념감으로 소금 8g, 간장 8g, 파 20g, 마늘 8g, 후춧가루와 실고추를 약간 준비합니다. 먼저 떡국대를 0.3 내지 0.4cm 두께로 보들림 모양으로 으쌉니다. 이렇게 썰어야 재빨리 익힐 수 있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보들림 모양으로 으썰은 떡국대를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냅니다. 떡국대가 떠오르면 건져냅니다. 그리고 인차 찬물에 넣어 씻습니다. 그래야 떡국대의 쫄깃쫄깃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떡국의 맛 하면 떡국대의 쫄깃쫄깃한 맛과 함께 맑고 달콤한 고기국물의 구수한 맛이 함께 어울려 나는 맛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국을 만드는 데서 기본은 떡국대를 쫄깃거리게 한 것과 함께 국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떡국대를 데쳐내어 찬물에 헹구어 쓰게 되면 떡국대도 쫄깃거리게 되고 국물도 맑아지게 됩니다. 떡국대를 데치지 않고 그냥 끓는 국물에 넣어도 됩니까? 가정주부들의 조리 방법에 따라 떡국대를 데쳐내지 않고 끓는 고깃국물에 직접 넣어서 끓이면서 불 조절과 끓이기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끓일 수도 있습니다. 닭고기를 삶습니다. 깨끗이 씻은 닭고기에 5 내지 6배 정도 되는 물을 붓고 끓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냅니다. 거품을 깨끗이 걷어내야 국물이 맑고 맛이 달큰해집니다. 닭고기를 삶아낸 국물은 간장과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삶아낸 닭고기를 3 내지 4cm 크기로 보기 좋게 찢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소금과 후춧가루를 두고 맛들이기를 합니다. 파는 옷 썰고 마늘은 다집니다. 달걀은 풀어서 얇게 지져냅니다. 얇게 지져낸 달걀을 닭고기와 같은 길이로 표를 내서 씁니다. 김은 기름을 약간 두르고 약한 불에 달군 본철에서 구워냅니다. 구운 김을 일정한 크기로 부스러뜨립니다. 뚝국감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릇에 먼저 떡국대를 보기 좋게 덜려 담습니다. 떡국대 위에 닭고기와 지져서 편을 낸 달걀, 부스러뜨린 김을 넣습니다. 으쓴 파와 다진 마늘, 실고추로 고명하고 팔팔 끓는 닭고기 국물을 부어서 떡국을 완성합니다. 떡국은 어디까지나 주식이므로 떡국에는 밥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국을 낼 때에는 이렇게 시원한 김치를 곁들여서 낼 수도 있습니다. 정월에는 새해 문안 설빔새옷 떨쳐 입고 떡국도 먹어보세. 억어가는 덕담으로 찬바람도 더워지네. 설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후두분하게 들게 되는 떡국. 떡국의 그 감미로운 맛에서 사람들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민족 전통 음식의 고유한 풍미를 느끼고 있습니다.